종교를 쭉 봤을 때 이것도 제 나름의 이론인데 이 힌두 사람, 인도 사람들이 많이 믿는 이 힌두, 힌두이즘, 힌두교 이건 다 신교입니다. 다 신교. 그러면 온갖 곳에 다 신이 있다고 보고 나름 신을 찾잖아요. 이 다 신교가 지나가면 일신, 유일신교가 나타나. 근데 유일신은 상당히 배타적이고 그래서 여기에도 옛날에는 올 때 보리수 밑에 금강보좌, 부처님 앉았던 저 자리를 우리 사람도 가서 앉을 수 있도록 저 칸막이가 없었습니다. 지금은 막 유리를 막아놓고 막 온갖 걸 다 해가지고 아예 막 접근을 못하도록 해놨네요. 아무튼 우리 본원선님 말씀 들으니 수년 전에 여기에 이놈들이 여기다가 폭발물을 넣어가지고 이걸 폭파하려는 시도가 두 번 있었대요. 그래가지고 스리랑카 스님 두 분이 다치고 막 그랬답니다. 그러니까 지금은 막 아주 막 안전장치를 확실히 해놨어요. 아무튼 이 일신교, 일신, 유일신교를 믿는 사람은 상당히 배타적이고 일신교를 지나가면 진리교가 나타나. 진리교, 진리. 유교도 진리를 나타내고 도교도 그렇고 진리. 근데 이 진리교가 더 지나가면 더 숙성되면 이 명상하는 명상교가 되잖아요. 불교는 진리를 표방하면서도 명상을 하죠. 근데 궁극적으로는 자각이라. 자각, 스스로 깨달아라 이 말이거든. 스스로 깨닫지 않으면 다 남의 경험이고 남의 지식일 가능성이 많은 거라. 스스로 체험해봐라 이거라. 그래서 우리는 부처님처럼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대각 큰 깨달음을 당장에 이루지는 못하더라도 원을 세우면 언젠가는 반드시 큰 깨달음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자신감과 그리고 깨달음을 나도 이룰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. 그럼 그 안에는 모든 것이 다 용해되어 버려. 업장도 다 녹아져 버리고 뭐 모든 삼재소멸도 다 그 속에 녹아져 버리고 우리가 건강치 못한 정신적, 육체적 그런 많은 요인들도 다 녹아져 버려. 그 깨달음이라고 하는 그 속에는 어떤 찌꺼기도 남아있지 않거든. 그러니까 우리는 깨달음을 추구하는 거예요. 우리가 깨달음을 추구해서 가다 보면 최종 목적지 깨달음만 이루면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성취된다 이 말이다. 이게 바른 깨달음,
그러니까 우리가 요즘은 복지한다 뭐 한다 많이 하거든. 근데 그런 것도 바른 깨달음, 바른 안목이 없으면 오히려 자기가 하는 일이 다 허사가 될 수가 있어요. 중요한 것은 바른 안목, 바른 깨달음에 기초한 그런 자선사업, 그런 교육사업, 그런 복지사업이 돼야 되는 거라. 그래서 이 깨달음이 그리 중요한 겁니다. 부처님께서 그 많은 중생을 위해서 부교활동을 하셨지만은 가장 기본이 뭐냐? 여기서 큰 깨달음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 큰 깨달음의 에너지로 일체 중생을 제도한 거지, 큰 깨달음이 없었다면 가르친다는 것이 잘못 가르쳤을 가능성이 많고 중생구제가 그만큼 잘 안 된 거거든. 그러니까 우리는 어쨌든지 나도 부처님처럼 큰 깨달음을 이루어야겠다, 그런 자신감과 그리고 거기에 대한 깨달음을 나도 이룰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돼.